이장과 마을 대표 맞짱을 뜨고 확실하게 발라버렸습니다. 시원하게 벌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길 다닐 때 조심해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보시다시피 중년의 여성이고요. 저는 생활이 좋아서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귀촌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들어온 지는 6개월 정도 됐고요. 준비한 거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준비했네요. 귀촌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귀촌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일을 했죠. 혼자 재밌으니까 영상 만드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시골로 들어와서 조금 더 조용히 하면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들어오게 됐죠. 현재 살고 계신 땅을 경매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를 하게 된 계기랑 평수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 혹시 공개 가능하시다면 가능한 것 정도까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거 맞고요. 현 시세는 약 1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매니까 조금 더 싸게 샀겠죠. 그리고 평수는 200평 정도 뭐 됩니다. 여기가 올 대지인가요? 두 필지인데 예, 두 개 다 대지. 아. 집 지을 수 있는 예전에 집이 있던 땅이죠. 그러면 땅은 경매로 매입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건물은 직접 지으신 건지 그리고 간략히 평수와 비용 좀 알려주세요. 직접 짓지는 않았고 물론 뭐 사람을 필요할 때 사람을 데려와서 지었지만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8평? 예, 8평, 9평 정도 될 것 같고요. 가설 건축물로 신고 허가 받았고요. 그렇게 뭐 사무실 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리 채널 영상을 만들 때는 실내에서 하고 텃밭이나 정원, 꽃 네, 이런 거 만들 때는 밖에 나가서 찍고 네, 그런 용도로 만들고 준비한 거죠. 그러면 8평 정도 되는데 건축 비용은? 비용요? 남동생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비용은 1,500? 2,000? 시골댁님 영상을 보면 농막을 놓으려고 하시다가 여기가 지목이 대지라서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아는데 네. 처음 사실을 알게 된 과정부터 처리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대지에 농막을 놔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에 농막을 놓을 수 있는 줄 알고 관공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방법을 찾았을 뿐이죠. 그럼 대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다가 1인 방송국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큰 공영방송국의 뭐 하청방송국들도 그렇고 가설 건축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이용했죠. 저한테 필요한 거니까. 1인 방송국을 허가 내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담당자분이 그래도 아주 호의적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다렸죠. 필요한 서류 말씀하시는 거 다 넣어드렸고 사업계획서 넣어드렸고 제 채널에 증빙될 수 있는 예, 캡처 넣어드렸고 그랬습니다. 귀촌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가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수익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유튜브 생활을 했었고 간단하게 요리나 뭐 토크쇼 하는 걸 했었고요. 이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마당에서 텃밭놀이 하는 거 뭐 심고 캐고 그러면 전원생활 하시는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꾸밈없는 모습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갖고 그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짭짤합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마을에서 몇몇 임원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계신다고 유튜브에 피해 상황이나 소송 상황까지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텃세가 시작하게 된 시발점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이 틀릴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땅이 도로보다 너무 낮아서 성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사를 막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 나이가 되면 상대방과 큰 소리 나는 것보다는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번 사정도 하고 문제가 뭔지 알아보고 이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마을에서는 안 된다. 다른 마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허락 없이 안 된다. 성토도 불법이고 성토를 하면서 흙실은 차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살짝 금이 갔고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살짝이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에서는 아주 그냥 뭐 도로가 깨진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군다나 빌미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공사 방해를 2회에 걸쳐서 하셨죠. 현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는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마을에서 전혀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니까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경찰서에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이장님과 마을 대표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넘어갔고요. 이장님께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을 200만 원씩 마을 대표들과 받았는데 곧바로 정식 재판을 요청하셨어요. 뭔가 억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정식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소송은 끝나진 않은 상황이죠. 현재 다툼 있는 분들이 유튜브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댓글을 막 달고 계시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누구나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겠지만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악플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달리고 있는지. 길 다닐 때 조심해라. 일종의 협박이죠. 이분들이 시골땡님에게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지, 돈을 달라거나 어떻게 해달라거나. 단 한 번도 마을 발전 기금이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단어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단어를 피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공사도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을 발전 기금만 해결하면 끝나는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문제가 생겨서 이들한테 숙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담장도 우리 성토 때문에 담장이 다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미 다 쓰러졌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을에 논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의 논, 수통 문제, 논에 물들어 물길, 이것도 우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도 없이 뭔가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건수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직접적으로 돈 얘기는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거가 생각나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시고? 처음에는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입 밖에는 절대 안 내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것이죠. 마을 발전 기금. 왜냐하면요, 그날도 제가 여기 현장에 없었는데 공사하시는 분 계시고 남동생이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낯선 남자가 두 번을 찾아왔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와서 말을 붙인 다음에 이 동네에 누가 들어올 때는 얼마 내고 들어왔다. 누가 들어올 때는 몇천 내고 들어왔다. 또 다른 누가 들어올 때는 조율이 안 돼서 이 도시에 시장이 와가지고 직접 조율을 하고 몇천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마을 발전 기금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시골땡님 영상을 거기에서 분명히 시골땡님이 이장님한테 무슨 마을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찬조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표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 성의를 보이겠다. 그게 얼마가 됐든 마을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마을 일 있을 때 얼마든지 찬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 추측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 정도면은 조금 더 단위를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